사진의 밝기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명암을 세밀하게 분석해 몽환적이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HDR 기법. 난 하나도 안 믿는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기술을 활용한 작가들이 늘고 있죠.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독특한 색감으로 그려내는 신준식 사진작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풍경 사진을 주로 찍는 그가 찾아간 곳은 김포시의 한 생태공원. 그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HDR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선 한 구도에서 노출값이 다양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다섯 장 이상의 사진을 찍어 사진들을 한 장으로 합치죠. 같은 구도를 흔들림 없이 찍어내야 하기 때문에 여간 까다로운 작업이 아닙니다.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원격 조작, 흔들림을 최소화해야 하죠. 모든 작업이 끝나고 이제 풍성한 색감의 사진을 만들 차례. 그 과정을 보기 위해 그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연속 촬영한 사진을 HDR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밝고 어두운 부분이 모두 잘 살아난 한 장의 사진으로 합성하는 신준식 작가. 이렇게 탄생한 그의 작품은 과장과 현실의 경계성을 넘나들며 일상의 풍경은 보다 몽환적이고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자신만의 색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의 작품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다른 이들에겐 보이지 않는 세상을 HDR로 구현하는 그. 그에게 사진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또 다른 언어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문이기도 하죠. 유레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그림이나 다양한 기법은 새로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요. 보는 사람에게 더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는 착시의 원리를 치밀하게 계산하며 활용해야 합니다. 자기가 계속 보던 게 아니면은 익숙하지 않으면 자기가 스스로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해서 원근법이라든지 투시법, 그 다음에 색감, 빛, 그림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서 3D로 모델링을 하고 그 모델링으로 저희가 각도를 다 맞춰서 맞춰보고 적합할 때 그걸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착시 예술에서는 주로 원근법, 음영법, 투시법 등을 사용합니다. 우리 뇌에 왜곡된 형태를 심어주는 착시 요소들이죠. 화면 속 사다리는 벽과 바닥까지 이어진 그림인데요. 마치 벽에 기대어 있는 듯 사다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데는 몇 가지 원리가 숨어있습니다. 원근법에 의해 벽과 바닥이 이어지는 부분의 사다리 폭이 사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의 폭보다 좁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부분, 즉 사다리가 시작되는 부분의 폭을 더 좁게 그리는데요. 여기에 사다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점을 기준으로 착시 효과를 높여줄 배경을 그려준다면 알고도 속는 착시 예술이 탄생합니다. 우선 그리는 사물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그리는 사물을 사물의 형태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 형태에 대한 왜곡은 이제 눈으로 봐가면서 원근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원근법에서
많이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좁게 보이고 넓게 보이는 거를 이용해서 역원근법으로 이제 화면을 좀 더 넓게 그려서 뒤에서 보면 압축돼 보이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현실 세계에 가상 물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 현실을 적용시켜 착시 작품에 재미를 더하기도 하는데요. 사물을 볼 수 있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일어나는 착시 현상을 더 새롭게 즐길 방법을 찾은 것이죠. 유레카! 지난해 독특한 특수 원단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는 섬유 업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화제가 된 섬유는 해충과의 전쟁을 선포한 방충 가공 섬유. 최근 살인 진드기, 불개미 등 외래종 해충이 늘어난 만큼 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죠. 3년의 연구 끝에 특허를 등록한 방충 가공 기술은 방충제를 캡슐화해 원단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런 해충 퇴치 섬유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까운 약국에만 가도 해충을 퇴치하는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런 이 처리제들은 천연 식물에서 추출한 원액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 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는 해충이나 모기 같은 해충에도 작용을 하지만 사람한테도 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인체의 어떤 그 화학적인 독성 부분을 떠나서 개인적인 이 어떤 그 향에 대한 취향이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는 너무나 이제 짧은 기간 작용을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소비자의 편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진. 무색 무취의 해충 퇴치 원료를 사용해 제품의 호감도를 높였습니다. 또 다공 구조의 플라스틱 캡슐 안에 해당 원료를 넣어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분출될 수 있도록 했죠. 방충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 원료 형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썼는데요. 물에 녹지 않는 기름 성분이라 잦은 세탁에도 효능은 변함이 없죠. 그렇다면 그 과정을 살펴볼까요? 개발한 캡슐 분말을 물에 희석해서 원단에 도포해줍니다. 캡슐이 남아있는 한 그 효과는 영구히 지속되죠. 그러기 위해선 원단과 캡슐이 잘 붙어있는 것이 관건. 특수 고안된 접착제를 함께 코팅하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 원단이 완성되죠. 그 효과를 테스트해본 결과 해충 퇴치 원단으로 입구를 막은 쪽만 모기의 움직임이 둔화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충 원료가 해충의 신경계를 자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힘든 날도 많았습니다. 아직 KS 등 인증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방충 원단 분야. 외국의 기준을 차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결실은 이제 막 열매를 맺었습니다. 국내외 기업에서 제품 상용화를 추진. 일부 해외 군복에도 적용된 거죠. 해충 퇴치라는 기능이 그냥 단순하게 모기에 물리지 않는 이런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어떤 안전과 그다음에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류를 벗어나서 다른 다양한 제품에까지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 시장 개척에서 우리나라 섬유 시장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좋은 기술들이 상품화돼서 우리나라 섬유 시장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유레카! 스포츠 섬유 과학 분야는 의료와 헬스를 접목한 융합 기술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입는 과학으로 평가받습니다. 선수들이 입는 스포츠 웨어는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죠. 그래서 올림픽은 과학기술의 격전지라고 불립니다.
2009년 국제수영연맹은 경기에서 첨단 수영복의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신소재 수영복 덕분에 세계 기록이 잇따라 경신되며 기술 도핑이라는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죠. 이곳에선 스포츠 의학 전문가와 재활의학, 의류학과 전문 교수들이 참여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위한 기능성 훈련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스포츠 의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테이핑 요법. 이를 훈련복에 녹여냈죠. 훈련복은 근육에 얼마의 압력을 가하는 것일까요? 일반 의류와 기능성 훈련복을 입었을 때 실험자의 허벅지에 가해지는 압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저희가 압력을 가했고요. 압력 게이지. 압력이 제로에 가까운 일반 의류. 이제 실험자에게 기능성 훈련복을 착용시키고 허벅지의 압력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그렇죠. 쭉 과연 쭉, 그 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위로. 그렇죠. 수치가 제로에 가까웠던 일반 의류와 달리 압력이 10배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늘 추위와 싸워야 하는 동계 종목의 선수들을 위해 원적외선 방사 직물을 이용해 열이 고르게 잘 전달되도록 만들었죠. 근육에 전달되는 열을 측정해봤습니다. 열 전달이 근육 부위에 더 잘 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낮은 온도에서 근육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 주죠. 유레카! 어둠 속을 수놓는 화려한 퍼포먼스. 그 비밀은 LED가 부착된 특수 원단입니다. 단순히 의복의 재료로만 여겨졌던 섬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고 패션이란 이름으로 시대를 반영하던 섬유가 스마트라는 수식어를 달기 시작한 거죠. 강철보다 더 강한 하늘에 실은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합니다. 카본 자전거, 자동차의 부품, 그리고 항공기 제작에도 사용되죠. 다재다능한 첨단 기술의 집합체로 떠오른 섬유. 다기능, 고강도의 미래 소재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술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T 기술력까지 더해지며 옷의 혁명을 예고하고 있죠. 인류를 보호하는 제2의 피부에서 미래의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떠오른 첨단 섬유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봅니다.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 꼽히는 의식주. 그중 의에 해당하는 섬유 산업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눈부시게 성장해왔습니다. 천연 섬유에서 합성 섬유로 그리고 첨단 섬유로 개량을 더하며 더욱 풍요로운 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됐고 의류를 넘어 다양한 산업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죠. 미국의 한 의류 회사는 기온과 체온에 따라 색이 변하는 카멜레온 청바지를 개발했습니다. 바지 한 벌로 두 벌을 입는 효과를 얻고 자체 프린팅도 가능하다네요. 후 불면 유리 공예를 하듯 부풀어 오르는 섬유도 있습니다. 신기한 이 섬유는 형태를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어 조명이나 소품 등 인테리어용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죠. 액션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총격씬. 주인공은 방탄조끼에 의지한 채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악당으로부터 주인공을 지켜주는 방탄조끼는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이건 역시 아라미드 계열의 섬유입니다. 겹겹이 쌓인 섬유가 그물처럼 총알의 회전을 막아내죠.
폐기물들이 새로운 용도로 다시 태어나는 이곳. 버려진 공병, 폐지, 폐가구 등이 재치 있는 아이디어와 감각적인 디자인을 만나 새로운 가치로 탈바꿈되는 재활용 센터입니다. 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화재 현장에서 단연 맹활약하는 소방 호스. 하지만 소방 호스는 6개월에서 1년이면 해지고 찢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이 짧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질기고 튼튼한 재질에 방수까지 겸비한 알짜배기 소재를 쓰레기로 방치하는 것은 완전 stupid! 소방호스를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폐소방호스의 결합금속구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화분이 되고 빈티지한 느낌의 조명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방호스의 튼튼한 천은 컵을 감싸는 컵홀더로 실용만점 수납거리로 가방이면 가방, 지갑이면 지갑. 소방호스, 당신 완전 great it 아이템 인정. 소방호스의 감동적인 재탄생에 이어 톡톡 씨가 도착한 이곳에는 어떤 아이템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와, 여기 유리병이. 이건 누가 봐도 작품 아닌가요? 아, 너무 아름답잖아. 유리병을 특수 제작한 가마 속에서 3, 4분간 가열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하는 슬럼핑 기법을 활용한 건데요. 고온에서 흐물흐물해진 유리병에 테크닉이 더해지면 다양한 모양의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답니다. 좋아요, 좋아, 계속 그래요, 계속 좋아, 좋아, 이랬으면서 좋아, 얼굴 빨개 때까지 좋아, 스탑, 굿. 아, 우와. 우와, 블로잉. 파이프를 이용해 유리 공예의 꽃이라 불리는 블로잉 기법까지 적용하면 톡톡시처럼 이렇게 볼륨감 넘치는 바디를 만들 수도 있죠. 우와. 임무를 다한 유리병은 이처럼 조명, 우와. 시계, 접시 등 전혀 다른 용도로 재활용되어 경제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레카! 올바른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죠. 신문지, 영수증, 우유팩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해야 할까요? 정답은 신문지는 종이류로, 우유팩은 종이 중에서도 팩류로 분리하고, 영수증, 부직포 등 코팅이 된 종이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병이나 유리병은 병 속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낸 후 붙어있는 상태를 제거해 배출해야 하고요. 음식물을 담았던 스티로폼 역시 깨끗이 세척 후 버려야 하죠. 어때요? 이 정도는 참 쉽죠? 톡톡씨 깨알 상식 사전. 분리수거된 플라스틱은 잘게 잘라 녹여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요. 하지만 재질에 따라 녹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플라스틱을 마구잡이로 섞어 넣는다면 미처 녹지 못한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인해 울퉁불퉁 못난이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같은 종류라도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또 다른 용기, 바로 캔입니다. 용도에 따라 철과 알루미늄으로 나뉘는 캔은 선별 과정에서 사람의 손이 아닌 자석을 이용하게 됩니다. 알루미늄은 비자성, 반대로 철은 자성을 띠는 대표적인 물질로 천장에 달린 큰 자석을 이용해 철캔만 쏙쏙 빼내어 쉽고 빠르게 선별할 수 있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끊임없이 쏟아지는 쓰레기들. 분류를 해도 해도 마지막까지 남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잔재 쓰레기라고 하죠. 화력발전소나 공장 등의 연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종류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각이나 매립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유레카!
로켓의 연비를 비추력이라고 하는데 연료를 태워 얻은 추력을 소모된 연료의 중량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즉, 비추력이 큰 추진제를 사용하면 적은 양의 연료로도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죠. 나로호의 경우 하단부인 1단에는 액체 엔진이, 상단부인 2단엔 고체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액체 엔진은 고체 엔진에 비해서 자동차로 치면 연비라고 그러는데 비추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작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액체 엔진은 큰 위성을 이제 실어나르기에 용이한 것이고요. 다만 액체 엔진의 안 좋은 점은 굉장히 복잡하다.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운용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점이 있죠. 고체 엔진은 우리가 성냥을 붙이면 그 제어가 안 되고 그냥 다 타버리잖아요. 그렇듯이 고체 엔진은 한번 불을 붙이면 그 추력을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에 비해 비추력이 매우 우수한 로켓 추진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액체 추진제 로켓을 택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죠. 고체 연료는 비추력은 작지만 고체 추진제 로켓의 구조상 대량의 추력을 발생시킬 수 있어 주로 액체 로켓 1단의 보조 로켓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로켓의 연료와 엔진에 관한 기술은 한 나라의 과학 기술력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주 속 목표 지점으로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유레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등 업적을 남긴 왼손잡이 중에는 예술성을 인정받은 이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로 오른쪽을 관장하는 좌뇌는 읽기, 쓰기, 말하기와 같은 언어성 지능을, 왼쪽을 제어하는 우뇌는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동작성 지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오, 그렇다면 사용하는 손에 따라 관장하는 뇌의 능력도 함께 발달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이게 좌뇌, 우뇌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더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에 따라서 뭔가 좌뇌와 우뇌가 서로 이제 교류를 함으로써 이렇게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복잡한 능력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에 그런 것이 좀 더 정설로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 팝의 황제인 어우 마이클 잭슨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신이 주신 목소리를 가진 저 역시 오른손잡이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의 말처럼 천재는 어느 쪽의 손을 사용하느냐가 아닌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죠.